잊을만하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이번엔 경남 창녕에 사는 전과 35범의 60대 남성이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.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. 이성각 기자입니다. 전남 순천의 한 주택가 막다른 길에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. 경남 창녕에 사는 62살 김모 씨가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까지 몰고 온 차량으로 차량 주변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도 발견됐습니다. 근데 제가 딱 막힌 게 차를 제가 파킹 저거 더 못 가고 저 가고 저. 깜짝 놀랐던 게.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김 씨가 차량을 버리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. 경찰은 이 일대를 수색하는 한편 대중교통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차를 버리고 산 위로 올라간 것까지 이제 CCTV 상에 확인됐는데 그 이후 현재가 안 보여서 추적 중입니다.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전과 35범인 김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젯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순천으로 도주했습니다. 김 씨처럼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건은 올 들어 15건이나 됩니다. 특히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.